자, 2024년 5월 29일 밤 9시 50분, 밤 9시 50분. 이어서, 아달랴의 그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이제, 그 요아스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의, 시켜서, 국내에서 죽였어요. 그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서 거기서 사망했어요. 자, 여호세바는 죽은 아시아 왕의 배다른 누이로 당시 22살에서 26살 정도로 추정을 해요. 아시아의 친어머니 아달랴가 아닌 다른 왕후 또는 후처의 배다른 공주로 추정해요. 개인적으로 아달랴의 친딸이었으면 아달랴의 조카 왕족들 살해할 때에 반발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고 요아스 막내 아들 아시아 왕의 막내 아들 어린 막내 아들을 빼돌리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호세바, 공주 여호세바, 제사장 여호이아다, 제사장이 6년 동안 숨겨온 요아스 왕이 7살이 됐을 때에 이 요아스 왕은 아시아의 아들이에요.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7세를 왕위에 복귀시키고 왕권을 회복했다. 835년. 그 할머니 아달랴를 죽였다. 이렇게 불법으로 6년 동안 통치한 아달랴 할머니를 죽였다. 요아스가 어린 나이 7살에 835년부터 796년까지 통치했다. 이게 거의 한 40년 정도 돼요. 39년 정도 돼, 39년. 여호람과 아달랴의 손자예요, 요아스는. 아시아의 왕의 어린 왕자, 아들들 중에서도 아달랴 할머니가 왕족 살해에서 빼돌려 살아남은 아시아 왕의 한 살짜리 막내 아들. 맨 작은, 아주, 한 살짜리 아들.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했고, 요 시기에, 출생은 요 시기에. 사망 46세로, 궁 내에서, 다윗성 궁 내에서 요새화 됐었는데, 그때는 전쟁을 많이 하니까, 궁내 침대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다. 796년. 796년. 자, 죽은 거는 그 신하들 이름이 요렇게 요 사람의 아들, 암몬 여자, 또 요렇게 이름이 요렇고, 시미트리스, 모압 여인의 아들 두 사람의 신하에 의해서 요아스가 피살을 당했어요. 자, 요아스 7세의 왕이 되면서 왕권 회복. 요아스 아시아의 막내 아들 손자 요람과 아달랴의 손자 7살의 왕으로 됐고 통치 기간은 요 기간 동안 꽉찬 40년 동안 통치했다. 39년에서 좀 40년 그 사이에요. 요아스가 한살때 아달랴가 왕족 손자들 살해 사건에서 아시아의 배다른 누이 여호세바가 22세에서 26세 전후 여호세바 공주가 이 요아스를 빼돌려서 그녀의 남편, 제사장,
추정 89세 이상 여 이 야다 제사장이 유아스 한 살짜리 유아스를 유모하고 같이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키워온 후에 유아스가 7살이 됐을 때 아시아의 아들 유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복귀시켰다. 왕권 회복 835년 이때 아달랴가 죽었어요. 이때 여호이아다 제사장이 95세쯤 됐을 거고 여호 유아스가 약 30세쯤 됐을 거예요. 제위 23년 그러니까 유아스가 30세쯤 후에 제위 23년 이후에 왕이 된 지 23년 이후에 유아스는 32세 정도 또 제사장 여호이아다 제사장은 약 120세 정도 너무 늙어서 나이가 많고 그래서 제사장 몸에서 떠나고 유아스가 42살 정도 됐을 때는 제사장 여호이아다 제사장이 130세로 사망을 했다. 이때는 여호세바 공주가 63세에서 67세 정도로 추정이 되고 대은망덕한 요아스가 40살에서 46살 그 사이에 여호이아다 제사장 사망하고 나서 그의 아들 또는 손자가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손자라고 여겨져요. 손자가 이 제사장을 이어받은 제사장 스가리아를 제사장 스가리아는 여호이아다 제사장의 친아들은 아니고 손자쯤 그 이상으로 여겨져요. 스가리아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인 일 1년 후에 돌로 쳐 죽인 1년 후에 야후와의 징계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 하사엘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로 여호와께서 심히 큰 규모의 남유다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그러니까 남유대 큰 그 숫자가 망했다는 얘기요. 패배했다는 얘기요. 아람 군대가 남유다 군대를 쳐 부수고 이 전쟁에서 요아스 왕은 심한 부상을 입고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갔다. 아직 부상이 회복되기 전에 왕궁에서 그 신하들 두 명의 모반에 의해서 밀로궁 요새 다윗성 왕궁 내 침실에서 피살됐다. 귀족인 이 제사장 여호이아다는 왕들의 묘 로얄 툼브야 왕들의 묘에 장사되었으나 유아스 왕 47세 사망한 이 유아스는 왕들의 묘역에 장사되지 못했다. 배은 망덕한 이걸로 제사장의 아들 손자 또는 손자 제사장을 쳐 죽인 일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 요건 개인적으로 제가 써놓은 건데 여호세바가 공주로서 14세 14살에 제사장하고 혼인했다면 당시 이 여호이아다 제사장 나이가 거의 한 81세쯤 이상 됐을 거고 제사장 나이가 많아서 제사장 업무를 제대로 못했을 걸로 추정하면 제사장이 120세쯤에 요아스가 32살 이후에 대제사장 업무에서 떠남으로써 요아스의 판단에 오류를 잡아줄 어른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아스가 42살 정도에는 여호이아다 제사장이 130세로 이미 사망을 했고
요세바 공주가 63세에서 67세 정도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자, 다른 이야기로는 요야다 제사장이 사망한 후에 유다 일부 지도자들, 북이스라엘 측에서 아달랴를 지지했던 유력자들이 30세에서 46세의 요아스를 계속 설득하고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따르고 이방신을 모셨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추정건대 손자요, 제사장 스가랴를 감동시키사 그는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서서 여호와께서는 왜 여러분이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셨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음모에 가담한 요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들에서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명령에서 이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호세바의 공주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이 많은 제사장과 혼인한 제사장이 130세 자연사한 것으로 볼 때에 이때 요아스 나이가 42살 정도로 통치 말기로 보인다. 요아스가 42살 정도에는 요이아다 제사장이 130세로 사망했고 여호세바 공주가 63세에서 67세 정도로 보인다. 자, 여호세바는 아시아의 배다른 누이로 요아스가 한 살 때에 요아스를 빼돌렸고 아버지 아시아가 예후 장군에 의해서 피살이 됐고 예후 장군은 야후아가 세우신 예후 장군이에요. 아시아가 22살에 피살될 때 여호세바의 공주 나이를 같은 나이로 이 오빠, 배다른 오빠, 배다른 누이하고 같은 나이나 아니면 조금 많게 계산하면 당시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제사장 나이가 약 89세쯤으로 추정을 했어요. 자, 이 나이 계산은 요아스 통치 40년 전에 제사장이 130세로 사망했고 왕이 아닌 제사장의 자격으로 왕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 요아스 30세쯤에 통치 23년쯤 이후에 요아스 왕이 32살쯤 되었을 때 제사장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120세에 제사장 업무에서 이제 끝내고 요아스가 42살쯤 왕이 42살쯤 됐을 때 제사장이 130세로 사망했고 유다의 일부 지도자들 북이스라엘 측의 아달랴를 지지했던 유력자들이 설득을 해서 왕을 설득해서 요아스 왕이 33세 때로부터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요아스 왕이 42세쯤 됐을 때는 요아스 왕이 이방신을 모시고 심각한 상태로 이를 지적한 제사장의 손자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 안뜰에서 돌로 쳐 죽임으로써 통치 40년 요아스가 47세쯤에 신하 두 명으로부터 보복성 살해 암살을 당했다. 대은망덕한 요아스가 42살에 여호야다 제사장 사망 제사장의 손자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인 그 사건 1년 후 뒤에
여호와의 징계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 하사엘에게로 보내니라. 요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로 여호와께서 심히 큰 규모의 남유다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아람 군대가 남유다 군대를 쳐부수고 이 전쟁에서 요아스 왕이 심한 부상을 입고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갔다. 아직 부상이 회복되기 전에 그 신하들 두 명의 모반에 의해서 밀로궁 요새 다윗성 왕궁 내 침실에서 피살당했다. 이방신을 모심으로 여호와의 징계가 계속적인 전쟁 패배와 성전의 금은 기명 및 왕궁의 곳간이 다 털려 거지 상태의 나라로 전락을 했다. 그래서 거지 상태로 전락하자 그 우파 신하들에 의해서 요아스가 피살이 됐다. 요아스 왕이 아직 부상으로 회복되기 전에 그 신하들 두 명이 모반해서 밀로궁 요새의 다윗성 왕궁 내에서 피살이 됐다. 요아스의 피살. 이렇게. 자,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25살에 왕위에 올랐고 요 통치 기간이에요. 요때 사망을 했고 아마 요때 출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29년 동안 통치했고 요아스 42살에 통치 말기에 여호와를 떠난 이방신을 모시고 여호와의 징계로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패배했다. 심한 부상으로 치료 중에 부상 치료 중 후계자인 아들 아마샤와 섭정해서 최소 요아스가 43살부터 4년 또 이렇게 요 기간 동안 또 단독으로 4년 동안 통치했다. 단독 4년. 자,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인 일 1년 후에 여호와의 징계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 하사엘에게 보내니라. 외부로부터 공격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요아스 왕 43세가 아들 아마샤 21세의 아마샤 공동 통치를 시작했다고 추정이 돼요. 자, 여호야스 이스라엘 왕, 이 통치 기간이 요때인데 여호야스 이스라엘 왕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아마샤 통치 기간 요 기간 동안에 정면 군사 충돌에서 유다군이 패해서 북 이스라엘 여호야스는 아마샤를 생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쳐 들어가서 성벽을 허물고 성전에 금, 은, 기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일진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 791년, 기원전 791년. 요 사람은 이 북 이스라엘의 여호야스 왕의 통치 기간은 요 때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마샤를 생포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물고 성전의 궁전, 금, 은, 기물을 약탈하고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 791년. 자, 반역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아들 우시아와 공동 통치를 25년 동안 했다. 엄청나게 길겠어요. 자, 여기에서 장기간 공동 통치하는 이유는 아마샤가 여호와를 저버린 이후 줄곧 반역 음모가 계속 발생을 해서 여호와의 징계로 아버지 요아스가 재위 40년 47살에 피살이 됐고 또 아들도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반역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서 왕권을 장악한 초기에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반역자들 두 명을 처형하고 이들 반역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아들 후계자인 아들 우시아와 25년 동안 공동 통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형하고 나니까 언제 죽을지 뭐 이 반역자들이 아주 언제 보복할지 그거 무서우니까 아예 아들하고 25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 자,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간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 여호야스 요통치 기간에 아들 여호야스가 사망하고 나서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야스가 사망하고 나서 석방되었고 북이스라엘의 포로 신분으로 요 기간 동안의 포로 신분 요게 불과 한 꽤 길어요 거의 한 9년 동안 포로 신분에 석방이 됐다. 783년 이후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있고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와서 거의 한 9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783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가능성.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예속된 남유다 이렇게. 아마샤가 25세 왕권을 강한 후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형했다. 두 명, 신하들 두 명. 자, 29년 통치했고 열왕기 하 14장의 2절, 역대하 25장의 1절, 25년 동안 섭정을 25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우시아 요게 아들 우시아 아들이 요때 통치를 했고 자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야스가 요 통치 기간에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아마샤 단독으로 요때 통치할 때 단독으로 정면 충돌했다. 군사 충돌, 전쟁을 한 거예요. 유다군이 패해서 북이스라엘 여호아스는 아마샤를 생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물고 성전 궁전의 기물을 약탈하고 이때는 요아스 왕 때 이미 다 털렸기 때문에 왕궁의 보물이 별로 없었을 듯한데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왔다. 792년 아마샤는 이 충돌 이후 전쟁 이후에 단독 통치를 끝내고 여호와 징계로 반역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후계자인 아들 우시아와 25년 동안 공동 통치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우상을 가져와서 신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아마샤가 여호와를 저버린 후로 여호와의 징계로 줄곧 반역 음모가 발생했고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라기스까지 도망갔는데 라기스로 피신했는데 그의 반역자들이 보낸 자객 암살조가 그것까지 쫓아가서 아마샤를 죽이고 시체를 말 위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성에 장사를 지냈다. 역대하 25장 27절. 그래서 아마샤는 피살이 됐고 라기스에서 피살이 됐고 자 사마리아로 잡혀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망하고 나서 석방이 됐다. 전쟁 유발 전범 전지범 북이스라엘 포로 신분으로 지냈고 요 기간 동안에 783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는 추정이에요. 그래서 자 왕궁 내에서 제사장 지지 우파 또 북이스라엘 아달랴 지지 좌파 양쪽으로 나누어졌을
극한 정치 상황이 북이스라엘 예후의 쿠데타 사건 후에 유다에서도 발생하는 보복 살해 사건들로 아달랴가 아시아의 아들, 손자들 및 왕족을 살해한 후에 왕권을 장악하고 제사장 요야다의 요아스 7세 왕위 복권과 불법적 여왕 아달랴를 살해하고 제사장 요야다가 사망한 후에 아달랴 지도급 사람들의 설득에 넘어간 배은망덕한 요아스 왕이 42세쯤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손자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살해 여호와의 징계로 요아스 왕이 피살 요아스의 모반 살해 반역자들을 처형에 반발한 반역으로 도피하는 아마사 왕을 자객을 보내서 끝까지 추격해서 보복 살해했다. 보복에서 보복으로 유다가 망해가는 연속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자, 우시아가 16살에 왕위에 올랐고 문둥병으로 장기간 공동통치를 했다. 12년 동안. 그래서 총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자, 보면 여기 보면 섭정 25년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버지 아마시아하고 섭정을 25년 동안 아마시아가 여호와를 저버린 후부터 줄곧 반역 음모가 발생해서 우시아의 아들이 후계자 자고로 장기간 섭정을 해왔다. 25년 동안 단독으로 16년 단독으로 16년 또 그 밑에 아들하고 공동 통치해서 12년 이제 문둥병으로 인해서 우시아가 문둥병으로 별궁 격리 생활을 해야 해서 후계자 아들 요담과 공동 통치해서 12년 동안 했다. 자, 사망은 문둥병.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되고 문둥병으로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 옆에 묻었다. 이렇게 장례 다윗성에는 장사됐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묻지 못하고 그 옆에 묻혔다. 자,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섭정으로 25년, 단독으로 16년, 문득병 격리를 12년, 강력한 통치 권력으로 아버지의 적 에돔, 팔레스틴, 아라비안, 또 요이까지 왕하 14장의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고 영토를 회복했고 역대하 26장 2절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 왕권이 미쳤다. 역대하 26장의 8절에 교만으로 성전 분향단 곁에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고 있던 우시아가 제사장에게 버럭 화를 내자 여호와의 징계 그 순간에 그 이마가 갑자기 문둥병이 발생하였다. 문둥병이 생긴 것을 보고 제단에서 쫓겨났다. 문둥병으로 별궁의 격리 중에는 아들 요담과 공동 통치를 했다. 문둥병으로 왕들의 묘역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곁에 궁중의 묘지에 장사되었다. 자, 요담왕. 요담왕은 25세에 왕위에 올랐고 요 통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16년 동안 통치했다. 문둥병으로 별궁 격리 중 생활은 아버지 우시아 아자리아라고도 해요. 요 아버지 우시아 문둥병 아버지하고 공동 통치를 12년을 했다. 또 단독으로는 5년 동안 단독으로 통치했다. 왕에서 퇴진 후에 사망까지는 4년 동안 공동통치를 했다. 요 기간 동안은 섭정으로 4년 동안 공동통치를 했다. 요담 왕이 왕에서 퇴진한 후 사망 시까지 4년 동안은 공동통치를 했다는 그 기록이에요. 자, 아하스가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가 20살에 왕에 올랐고 1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섭정으로 4년, 단독으로 4년, 공동통치로 12년. 12년 동안은 이제 이 히스기야가 여기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6년 동안 통치를 했다. 섭정왕 요 시대 아버지 요담왕하고 4년 동안 섭정을 했다. 요 섭정 4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독 4년 요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아들 히스기야가 공동 통치를 12년 했다. 요 기간 동안에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고 주변 북 이스라엘 시리아 등 주변 여러 나라에서 침공을 당했다. 자, 출생은 756년 사망 40세, 715년에 사망했어요. 시리아 왕 르신과 북 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스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 침공을 했다. 열왕기하 16장의 7절에서 9절에 나온 내용. 아스는 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돈으로 뇌물로 상납을 하고 시리아 왕 르신과 북 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스 왕에게 침공하는 전쟁 도발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군사 원조죠. 그래서 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를 수락해서 군대를 이끌고서 출정을 해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를 공격을 해서 시리아에서 포로로 잡아다가 기르에 거주시키고 시리아 왕 르실 왕이 살해했다. 이 부분에서 아수르에 인접한 시리아 다마스커는 이때 장악을 해서 아수르 통치령에 편입이 됐다. 이어서 팔레스타인과 에돔 사람들이 침략에 아스는 다시 원병을 요청하려고 성전과 궁전, 장관들, 부자들에게 강탈한 금, 뇌물을 준비해서 상납을 했다. 시리아 사람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도착했고 원병을 요청하려고 준 돈, 금을 받고도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괴롭혔다. 이스라엘 남부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원정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더 많이 들어서 오히려 돈을 더 내라고 돈이 부족하다 더 내라고 강자를 부리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여겨져요. 역대하 28절에 20장 28장이 20절 그다음에 왕하 16장의 10절 아스가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만나러 금 뇌물을 상납하러 아스는 아스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탈취하다시피 모았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 거처하는 고관들이 재물까지도 빼앗아서 아스르 왕에게 건네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그는 권세 상징인 아스르 왕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이미 장악한 수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들이 신 분향단을 보고서 상세한 치수와 모양을 그려서 당시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도면을 보내며 그 분향단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이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대제사장 우리아는 아스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신들의 분향단과 똑같이 만들었다. 역대하 28장의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스가 시리안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잘 보이려고 아스는 자기를 공격하는 다마스커스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이 신들이 시리아 왕을 도왔으므로
자기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 그들이 자기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스는 신앙적으로 연약한 40대 왕이고 사망했다. 젊은 선지자 이사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히스기 아버지까지 너무 길어서 일단 잘라요.